내가 살 집을 안전하게 알아보고 안심하고 선택하는 방법. 바로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의 안심전세와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안심전세 앱은 지난 2022년 9월 1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방지 방안에 따라 만든 앱입니다. 안심전세 앱은 주택시세조회 및 위험성 진단, 1대1 법률 상담, 임대인 조회, 전세계약 셀프 테스트, 전세보증가입 신청 등 크게 5가지 메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주택시세조회 및 위험성 진단입니다. 안심전세 앱 1.0에서는 서울과 수도권의 50세대 미만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 주택의 시세조회를 지원합니다. 검색하고자 하는 주택의 주소를 입력하면 매매 시세와 전세 실거래가, 주택정보, 민간 임대주택정보, 허그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현황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위반 건축물로 등록된 경우 위험주택으로 판단하여 경고하여 드립니다. 시세가 없거나 시세와 관련해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시다면 시세조회 화면 하단에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연결을 이용해보세요. 협회로부터 추천받은 공인중개사 및 감정평가사와 상담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등기부 결제 없이 자가진단입니다. 부동산 등기부 정보를 알고 계신다면 등기부 결제 없이 자가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 결제 없이 자가진단을 누르면 휴대전화번호 인증을 통한 본인 인증이 시작되고 인증이 끝나면 자동 로그인됩니다. 알고 계신 입주일, 전세 보증금액, 근저당 설정액과 설정일을 입력하고 안심전세 자가진단 버튼을 클릭합니다. 입력하신 보증금과 저당권, 안심전세 앱의 시세를 기준으로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는 주택인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매 시세 그래프 아래로 낙찰 예상금이 표시되어 시세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하단에는 보증금과 저당권이 순위와 금액이 더해진 그래프로 표시되어 시세 또는 낙찰 예상금과 비교하여 보증금의 회수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등기부 등본 결제 후 진단입니다. 주택 주소를 기준으로 한 건당 1,000원에 부동산 등기부 등본 열람 수수료가 결제됩니다. 특히 한 번 결제하시면 2년 6개월 동안 집주인 변경, 근저당권 설정 등 등기부 등본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휴대폰으로 안내드립니다. 등기부 등본 발급까지는 2분에서 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등기부 등본 발급이 완료되면 별도의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진단주택이 권리침해가 확인되면 위험주택으로 판단하여 경고하여 드립니다. 입력된 저당권은 삭제하고 다시 진단할 수 있으며 보증금을 수정하여 다시 진단할 수도 있습니다. 진단 정보 중 주의가 필요한 가압류, 가등기, 위반 건축물은 붉은색으로 표시됩니다. 전세 안심 앱에서는 집주인 정보 조회도 가능합니다. 임대인 정보 조회를 통해 임차인이 허그 전세보증에 가입을 신청할 때 임대인의 전세보증 가입금지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 임대차 계약 시에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다음은 1대1 법률 상담 메뉴입니다. 전세 임대차 시에 발생하는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를 다양한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변호사에게 1대1 상담도 가능합니다. 전세계약 셀프 테스트. 임차인이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정보들을 스스로 체크하는 안심전세 셀프 테스트입니다. 전세 계약 전, 계약 중, 계약 후에 점검해야 할 사항들을 각 파트별로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알아보고 점검이 끝나면 중요 사항을 요약하여 알려드립니다. 상황별 중요 점검 사항을 숙지하고 주택 시세 조회 및 진단을 이용하면 보다 알차게 안심전세 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지원 서비스. 그 밖에도 공인중개사의 등록 여부, 영업 상태 등을 확인하는 부동산 중개업자 조회,
전세대출 금리 확인, 공공임대 알아보기 등의 링크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는 안심전세 진단 내역, 1:1 법률 상담 신청 내역 등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좀 더 편리하고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는 안심전세 앱 2.0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집주인 정보 조회는 허그 전세보증 금지 여부뿐만 아니라 악성 임대인 내역, 세금 체납 여부도 알아볼 수 있게 합니다. 임차인이 안심전세 앱을 통해 임대인에게 조회 요청 문자나 알림톡을 보내고 임대인이 휴대전화로 동의하면 임차인 핸드폰으로 금지 여부를 푸시 알림으로 알려드립니다. 안심전세 앱 1.0에서는 수도권의 시세 정보만 제공했다면 2.0에서는 지방광역시와 오피스텔의 시세 정보도 제공합니다. 임차인이 보증가입 여부를 조금 더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등 보증가입 기준 시세를 앱에서 직접 제공합니다. 안심전세 앱 이용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UI를 개선하고 더 다양한 기능을 담은 안심전세 앱 2.0도 기대해주세요. 우리의 보금자리, 국토교통부가 지원하고 한국부동산원과 함께하는 허그 안심전세 앱으로 안전하게 선택하세요.